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이 한약 같이 생긴 이 재료들은요. 코감기에 좋은 성분이 들은 것만 제가 골라왔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섞어서 끓이면 청비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판매되기도 하고 따로 구입을 하셔도 돼요. 비염에 좋은 수세미고요. 저는 이걸 그냥 끓여서 물처럼 잘 마시는데 아이들은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가 먹기 좋게 청비차 식혜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한테 먹여보려고요. 누름나무 껍질입니다. 갈근 칡뿌리이고요. 우리 전부 칠 때 많이 사용하는 치장입니다. 요거는 박하잎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 독고말입니다. 창이차라고도 하고요. 신이하라고 하는 목련 꽃봉오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도라지 말린 것. 자, 이것들을 전부 다 한 줌씩 한번 헹궈서 깨끗하게 헹궈서 이제 물을 끓이면 됩니다. 약방에 감초 몇 조각 넣겠습니다. 팔팔 끓으면 불을 낮춰서 저는 오래 끓여요. 모가 말리는 것도 있길래 제가 그걸 살까 말까 하다가 안 샀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마침 모가 차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 모가를 제가 꿀에 재워놨던 거거든요. 이거 있어서 이걸 넣으려고 제가 모가는 따로 안 샀습니다. 푹 끓여보겠습니다. 또 약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보조식품이지만 또 이런 거는 또 정성이고요. 또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끓였는데요. 물이 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은 추가하면서 계속 끓이시면 돼요. 진하게 양은 또 많게 이렇게 나옵니다. 2시간 정도 지금 따렸는데요. 계속 더 따리면 더 진해지거든요. 1차로 진해진 물은 이제 덜어내고요. 또 2차로 또 물을 또 따리면 되거든요. 중간에 이런 식으로 물을 이제 떠내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좀 진하게 이렇게 밥솥에 앉힐 만큼만 덜어내 놓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요. 이렇게 재탕해서 나중에 식혜 다 해서 따릴 때 부어서 또 따리면 되고요. 미지근하게 식힌 다음에 밥솥에다가 앉히겠습니다. 이제 부어놓고요. 또 재탕해서 또 끓일게요. 이런 주머니 사용하셔도 되고요. 다시 국물팩 중에서 이게 중사이즈 다시팩이 아니고 국물팩 사용하셔야 돼요. 중사이즈 이 정도 넓이 큰 거 있거든요. 이게 부추포입니다. 이거를 엿기름 가루 500g짜리거든요. 이거 하나를 다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꼭 묶어서요. 식혜 같은 거 만드실 때 국물을 깔끔하게 하시려면 앙금을 가라앉혀서 앙금은 버리시고 위에 맑은 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커멓기 때문에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다 쓰겠습니다. 달인 물을 넣겠습니다. 조금 담가 놨었다가 이제 주물러 주시면 더 낫습니다. 이게 좀 엿기름 가루가 좀 불어나거든요. 이 국물이 조금 따뜻할 때 이렇게 하시면 여기 또 잘 풀어지니까 이렇게 주물러서요. 뽀얀 물을 좀 뺍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국물이 점점 뽀얘지거든요. 자, 이렇게 한참 주무르면 물이 뿌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밥을 넣는데요. 밥을 많이 넣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한 한 공기라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세 공기 정도 뭐 냉장고에 넣어뒀던 식은밥인데요. 이럴 때 사용하겠습니다. 밥을 넣고 이거 냉동실에 넣어놨던 밥 같은 것도 녹여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끓일 때 설탕을 이제 많이 넣지 않기 위해서 저는 미리 뉴스가인데요. 한 반 스푼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미리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끓이실 때 설탕을 덜 넣어도 되거든요. 전기밥솥이 저는 커서 엿기름 가루 500g 다 넣었는데요. 10인용 전기밥솥이라도 엿기름 가루 500g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따리실 때 냄비에 따로 부어서 따리시면서 물을 더 추가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 약재를 또 재탕, 삼탕 또 새로 끓인 물이 더 있으면 그 물을 더 추가하셔도 되고요. 최소한 7시간 이상 밤에 앉히시면 아침까지 두셔도 괜찮습니다. 12시간 되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8시간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밥알이 이렇게 많이 떠졌습니다. 이제 그만 삭혀도 될 것 같아요. 식혜 같은 거 만드실 때요. 밥알을 동동 띄우고 싶으신 분은 지금 요걸 있죠. 이렇게 따리지 말고 이렇게 건져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건져 놓고 이건 나중에 띄우면 되거든요. 그냥 다 따리게 되면 밥알이 뜨지 않고 나중에 다 가라앉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약으로 할 거니까 굳이 밥알 안 띄워도 되면요. 건져서 바구니에다가 물을 꼭 짠 다음에요. 지금 뜨거우니까 자, 천천히 짜겠습니다. 자, 여기 물을 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요. 또 조금 더 짜겠습니다. 꼭 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은 이렇게 넣어주고요. 아까 남은 약초를 한 번 더 따려서 다시 또 마저 따렸거든요. 저렇게 따르는 거를 같이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저는 이 밥솥에서 따를 거니까요. 밥솥에서 따를 거니까 밥솥이 작으신 분은 냄비에다 붓고 좀 넓게 약초물 좀 더 넣고 좀 훌륭하게 끓이셔도 돼요. 저는 밥솥이 크니까 17인용이면 크거든요. 자, 크니까 이대로 따르겠습니다. 뚜껑은 열어놓고요. 이렇게 치사를 누릅니다. 뚜껑 닫고 치사 누르면 끓어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놓고 치사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유수를 넣어서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설탕을 넣으셔도 되고 뭐 꿀을 넣으셔도 되고 우리 애는 이걸 안 달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꿀인데요. 가루로 된 꿀입니다. 허니 파우더라고 해서 꿀 가루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나 선물 받은 게 있어서 종이컵 하나를 넣겠습니다. 아니면 꿀도 넣으셔도 되고 단맛을 내는 거를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금방 끓거든요. 거품만 이렇게 걷어내면 됩니다. 거품만 이렇게 걷어내고요. 불은 이제 끄겠습니다. 불 껐습니다. 전기도 빼고요. 전기를 빼도 한참 이렇게 끓어요. 뜨거운 열 때문에. 이렇게 거품은 걷어내고 단맛은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단맛은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달달해요. 맛있고요. 단맛이 나니까 더 맛있네요. 저는 이거 안 달게 그냥 차로 마셨거든요. 근데 다니까 더 맛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으면 코 감기 뚝, 자 비염 뚝. 양이 많으면은 병에 담아서 냉동실에 일부 넣어놓고요. 또 냉장실에 넣어놓고 아니면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보관하시면서 상하지 않게 냉장고에는 한 3일 정도, 김치냉장고는 열흘에서 보름까지도 가능하고요. 냉동실은 더 오래 가능합니다.